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번 시간에는 결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12월 30일이 현재 최종적으로 모든 자료를 마무리하는 절차죠. 그래서 오류 수정도 있고 결산 붕괴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일단은 그 결산 붕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다고 전제하고 기중했던 게 맞다고 전제를 하고 결산을 할 건데요. 일단 저희가 앞에서 결산 관련된 내용을 다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완전 새로운 건 아니고요.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처음 보는 거면 좀 곤란합니다. 그 앞에 걸 학습을 안 했다는 얘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좀잘 보고 이걸 들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 비용 귀속 시에 결정이라고 해서 좀 처음 나오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숙지를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에 나오는 거다 이야기 드릴 거니까 한번 쭉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결산의 의인데요. 기준거래에 대해서 붕괴를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붕괴 쫙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한 정리 절차를 결산이라고 한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꽤 예전 강의인데, 그죠? 주요한 그 결산 사항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매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게 있고, 매입에 대해서는 매출원가 기말재고 확정, 감모손실 평가손실, 그리고 재고자산 컷오프, 그러니까 기말 현재 특정 재고자산이 우리 회사 거냐, 결정할 부분이 있었죠. 그 앞에서 다 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설, 권리 투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또는 무형자산상각비 계산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공식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유가증권 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손익이나 이제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 계산하는 부분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선수 수익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어떻게 하죠? 일단 대손 추산액을 먼저 계산하죠. 그죠? 예, 통상적으로 기말 채권에다가 이제 일정률을 곱합니다. 이걸 대손 추산액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기존에 있던 금액을 빼는 거죠. 기존. 기초분에서 대손 충당금과 상기한 부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회수된 부분을 더해가지고 기존 금액을 일단 계산하죠. 요거 두개 비교해가지고 대손 추산액이 더 크면은 추가하죠. 추가. 그죠? 이 추가할 때 붕괴 기억나시죠?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 관련된 부분인데요. 매출원가 기말재고 확정,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재고죠. 예, 이게 매출원가고요. 요 기말재고를 대상으로 해서 감모손실하고 평가손실 계산을 합니다. 계산식이 이렇게 있었죠? 감모손실은 일단 잔구상 수량에서 실제 수량을 뺍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취득 원가를 곱해요. 실제 수량이 모자란 경우에 감모손실을 쓰죠, 그죠? 그다음에 평가손실은 어때요? 평가손실? 평가손실은 취득금액에서 시가, 그죠? 잔고가 비교해가지고 계산하죠. 보통 시가가 낮습니다. 그럼 평가손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두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취득금액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실제 수량. 예. 잘못 썼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컷오프의 경우 위탁 판매, 시용 판매, 각종 무슨 담보. 그죠? 그다음 또뭐 있죠? 미착 상품인 경우 그때 이제 재고자산으로 넣냐 마냐 이런 얘기들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설 권리 투자에 대한 거죠.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정액법 아니면 적립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법은 취득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빼고요. 나누기 연수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다음에 적립법은 어때요? 적립법은 취득금액에서
전기까지의 누계액 빼고요. 여기다가 상각률을 곱한다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죠. 요거 두 개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리고 무형자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보통 정액법을 좀 많이 쓰죠. 그죠? 예.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 계산법하고 분괴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유가증권 투자의 경우는 이제 평가손익 계산하는데 주가가 오르면 평가이익, 주가가 내리면 평가손실 계산합니다. 단기 매매 관련된 평가손익은 수익비용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매도 가능 평가손익은 자본 항목으로 하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미수, 미지급 이걸 계산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 뭐 시험에 나오는 거를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이게 좀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걸좀 다시 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관련 분괴가 이렇게 쭉 나오죠. 예, 이건 제가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데 뭐 하러 적겠어요? 공식 좀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죠? 자, 쫙 한번 보세요. 좀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면 다시 보시면 돼요. 뭐안 한다고 해서 머리 쥐어뜯으면서 아, 내 머리가 그렇게 나쁠까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요 이거 한지 지금 10년 넘었어요. 그 정도 하니까 이제 기억이 들어오는 거지. 저도 예전에 회 공부할 때 이게 전혀 머리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예. 하다 보면.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중간 하다 말 거면은 안 하는 게 나아. 끝까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소모품비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결산분에 대한 건데요. 아, 요게 좀 바뀌었네. 바뀌었는데. 일단 소모품비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소모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모품을 샀는데 소모품이라는 건뭐 A4용지 같이 약간 좀 잡스러운 물건을 얘기를 합니다. 소모품을 샀는데요. 이걸 비용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겠죠? 기말에 남은 게 있어, 남은 거. 그럼 남은 거를 소모품으로 대체합니다.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겠죠? 그럼 비용이 없어지면서 사용한 거, 사용 안한 게딱 구분이 된다는 거죠. 숫자를 넣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모품비를 100을 계산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기말에 30이 남았어, 30. 그러면은 비용을 30 없애고 소모품을 30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비용 처리했던 거를 자산으로 돌리는 기말 결산분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입 금액을 자산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모품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요거 100이라고 놓죠. 일단 미사용액이 30이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은 소모품을 70 줄이고요. 쓴거 70을 추가합니다. 이게 분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안쓴거 30, 쓴거70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쓴거 70, 안쓴거3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용하지 않은 거는 소모품 자산 처리하고요. 사용한 거는 소모품 비, 요 처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비용으로 할 수도 있고 자산으로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분괴할 때쓴거안쓴걸 구분해가지고 적절히 줄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했다면은 남은 게 30이니까 비용을 30 줄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0 빼기 30, 7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 자산으로 했다면은 사용한 걸 비용으로 해야 되니까 소모품을 70을 줄여요. 그럼 100 빼기 70 하면 남은 게 30이고 쓴게7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이 소모품비 부분은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요. 핵심 포인트는 사용한 건 비용, 안 사용한 건 자산. 이렇게 나누는 거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